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엄마나 새들의 구역 누가 아무리 살짝이고 자도 현재 속도 저반지 입도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속도. 과연 승재는 꿈에 그리던 독도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독도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인 울릉도 정복에 나선 고고부자. 오늘의 대한민국 힘들어 대한민국 따따따따따 어부 온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누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지요. 이거 뭐예요? 누구? 저거, 네. 저 돈을 사고 돌아가 제가 케이블카라 가는데 케이블카. 저거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그렇지, 내가 만들었지. 뭐가 올라오는 거야? 저게 염소 사러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와. 너 염소 사러다. 우리 염소 주고야. 사료 어. 염소 구경해도 돼요? 어, 되지요. 이제 할아버지 따라가자. 사료는 제가 드릴게요. 손잡고 가자. 내 손잡고. 소정서도 있어요? 그런 거. 소기 염소도 있고, 얼룩이 염소도 있고, 두 종류가 있어. 아기 염소 열어서 풀을 뜯고 있어요? 아기 염소는 풀 아직 못 뜯고, 네. 어미 전부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두 커머 풀 먹을 수 있지, 이거. 형아 누나 되면? 응, 맞아. 근데 염소는 어디 있어요? 염소? 어디 있는데 염소가 이렇게 깊은 데 있다고요? 그럼 깊은 데 있지. 이런 산 꼭대기에 염소가 있을까요? 어, 진짜 있네요. 승재가 좋아하겠다. 가보셨어요? 독도? 네. 아, 독도 가봤지를.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아무럼. 아이고, 어차피 알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엄마나 새들의 구역 누가 아무리 백길 따라 우연 맞아 우리 땅 오징어, 호둥이, 백우장자, 거북이, 연어, 물새, 해나리, 와시, 해체방, 정광미터, 우물아, 나무낙, 독도는 우리 땅. 진짜 독도는 우리 땅. 물란자 직구에, 인자님 섬으로.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골라대. 맞아, 이 아장군이 사부지자에서 우물 독도는 우리 땅. 왜 남의 땅을 즐기라고 막 우기게 해. 야,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 근데 아빠 어디 갔죠? 네,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염소 사료를 들고 오시는구나.
아유, 그런 분이야. 잘 들어가네. 응? 아빠 힘내세요. 맛있게. 아, 저 까만향이 보인다, 저게. 어디? 저 남 밑에 까만향이 보고 있네, 저기다. 여기 염소 있다. 어. 저 새끼 있다. 새끼. 진짜 조그만 새끼. 진짜 조그만 새끼. 염소야 생겼다. 어, 맞아. 염소 시대다, 염소 시대. 염소 시대라. 그래, 여기. 아이고, 아이고. 이거야, 염소 이겼나 봐. 염소 거불래 안 나온다. 염소야, 걱정하지 마. 밥 먹으러 와. 염소야. 뭘 하러 먹는다. 염소야. 뭘 하러 먹는다. 안 주고 싶다. 염소 겁이 많대. 뒤로 빠져봐. 뒤로, 여, 여, 가만 앉아있어. 안 온단 말이야. 엄청 웃기게 먹는다, 그지? 어. 오. 어, 자기 거라, 이거야, 승재야. 못 먹기, 못 먹게. 어, 자기 거라, 이거야, 승재야. 너 이렇게 많이 먹은 양보해야지. 응, 양보해. 염소 이름이 뭐예요? 염소 이름은 공통적으로 염소야. 공통으로 염소가 됐어. 내가 이름 지어줘도 돼요? 하나, 염소 한 마리 이름 지어봐라. 어떤 걸 지울래? 아, 뼈조기. 뼈조기. 뼈조기? 네. 뿔이 있으니까 뼈조기요. 뼈조기라고? 네. 어, 제 한 마리는,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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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네. 이거 제일 크잖아요, 염소 중에서. 어, 너 진짜 염소 이름 잘 듣는다. 불러봐라, 염소 이름 한번 불러봐라. 조조가, 박치기야, 대장아. 할아버지, 아빠 염소는요? 아빠 염소. 아빠 염소인데 가볼래? 네. 응, 가자. 그래, 아빠 염소인데 가자. 응? 네, 아빠 염소다. 어? 엄청 크다. 그치? 뿌리. 저 염소 이름은 뭐예요? 저 염소 이름 뭐? 어, 내가 지어줄게요. 어, 그래, 내가 지어라, 보자. 뭐로 지으려고? 불대장. 불대장? 오, 불대장. 불대장, 이리 와봐라. 옳지, 나와봐. 그때 염소 내려가서 키우자. 안 돼. 어떻게 키워? 바깥에 살고 우리를 안에 사면 되잖아. 왜 그래요? 안 돼. 응, 풀대장 지어야 서울 갔다가 키워라, 줄게. 서울에서 키우고 싶어? 아, 목욕도 시켜주고 산소도 시켜줄게요. 풀대장 안녕.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 어, 다음에 보내줄게. 할아버지 이제 갈게요. 그래, 악수 한번 하고. 어, 갈래. 어, 잘 가자. 이. 그래. 건강하세요. 그래. 소야 그래 고맙다. 내 건강하고 많이 너도. 염소도 데리고. 네 내일에 염소 데리러 온다. 이.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아, 그래. 약속 네. 지킨다. 약속.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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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또 찍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어어. 소나, 뭐야?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선물이가? 오, 고맙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 들어 가 있을 것 같아. 드디어 기다리던 아침 해가 뜨고 보고부자가 독도로 출발하는 날. 울릉도 도동항은 벌써 독도로 떠나는 승객들의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보고부자도 꿈에 그리던 독도로 서둘러 출발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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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어디 간다고? 독도. 독도. 독도가 어디에 있어? 울릉도에 어디에 있어? 울릉도. 동남쪽. 동남쪽. 몇 킬로 지점에 있어? 100길 따라. 100길 따라. 200리. 200리에 있어? 외로운. 외로운. 서만아. 서만아. 세드레고. 세드레고야. 이렇게 조그마해서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돼. 아름다운 우리 땅이야. 그 독도 가는 거야? 그 독도 가는 거야. 승재야, 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대. 3대가. 승재야, 어제 착한 일 뭐 했어? 새우 풀어줬어. 새우 바다에 풀어줬어? 승재야, 외국인 분들이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고 한국 땅이냐고 물어보면 승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은 독도가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랑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독도를.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인 거야. 근데 왜 배만 타면 날씨가 흐려지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래, 글쎄 오늘 파도가 세네. 8m/s 노을성 파고가 2.5m로 파고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많이 흔들릴 것을 예상되오니 불필요 안전하게 이동을 삼가주시고. 오, 오. 와. 와, 와. 우와. 들어보기로 상황을 보자. 승재, 파도 멀미 괜찮아?
어? 수소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독도 갈 수 있어요? 독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독도에 들어가야지, 그치?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왔잖아. 바람을 뚫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저 멀리 모습을 드러낸 독도. 이제 코지가 눈앞에 있네요. 승재야, 저기 독도 보여 지금? 저거 독도예요? 어, 저거 독도야. 독도다! 권산주치우 독도 접안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승선역에 349명 입지 12시 35분입니다. 야, 근데 굉장히 저 파도 어마어마한데. 독도 접안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제 주변 지인도 저기까지 갔다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대요. 청동이인데 독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승재도 떨려? 정말 나는 천둥같이 떨려. 천둥같이 떨려? 가슴이? 가슴이 천둥같이 떨려? 현재 독도 접안지 입도 가능한지요? 네, 지금 현재 독도 평호 접안 중입니다. 독도 도착 10분 전 독도 입도 예정입니다. 독도 입도 예정입니다. 독도 입도래. 어? 독도 입도. 저 섬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 되지? 됐어. 됐어. 우와, 됐다. 어, 부딪혔어. 승재 고고부자의 독도 입성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